자, 스파르타로 돌아가겠습니다. 스파르타가 어제 스파르타가 아닙니다. 이제는 정말 균일해지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스파르타가 됐습니다. 이젠 백전, 백승, 무패의 신화 가야죠. 예,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이게 또 함정입니다. 예? 네. 이 실제로 정말 멋있게 승리한 전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유년 시절 혹은 그 학교 다닐 때 어느 학교에 전설적인 싸움 잘하는 싸움꾼이 있어. 그 친구 별로 잘 안 싸우잖아요. 네.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소문이 많아. 뭐 20대 1로 싸웠는데 다 때렸대더라. 뭐 그 사람이 이겼대더라. 맞아, 맞아. 그럼 그 사람한테 싸움은 잘 안 하고 이상한 소문만 퍼집니다. 무성하게. 그러다 어쩌다 한번 싸워서 잘 싸우면 야 소문이 많네. 소문이 그 소문이 맞았어. 이렇게 되죠. 그게 스파르타예요. 스파르타가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. 구조상. 왜냐하면 헤일로타이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자궁 내에 지배층보다 더 많은 피지배층이 있고 그들이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. 그래서 우리의 전사들, 몇 안 되는 전사들을 계속 전쟁터에 보내서 소모를 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하, 만약에라도 반란이 나면 진압할 수 있는 최소의 정예부대는 항상 주둔을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근데 원래 병력이 최소란 말이야, 원래가. 그렇죠? 원래부터 최소의 정예라고요. 아, 다 박박 들고 모아야 딱 10대 1로 맞설 수 있는 정도. 그러니까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요. 아... 그래서 정 급해졌을 때,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같이 정말 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는 좀 편법도 동원합니다. 이제 우리 전사가 이제 몇 안 남았어. 그러니까 헤일로타이들한테 그러면은 시민권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중장 보병으로 전쟁에 나가렴 이랬습니다. 근데 그게 또 나중에 이 위기를 불러일으켜 일으키게 돼요.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게요. 그 스파르타 밑에 살아서 그렇지. 헤일로타이를 무장을 시켰더니 얘들도 잘 싸우는 거야. 오~ 방금 기자님 말한 대로 이게 또 양날의 검이라니까. 자기들도 알잖아. 오, 우리가 모진 놈 밑에 있더니 세졌네. 호랑이 밑에 토끼 안 자라요. 예. 그럼 얘들이 또 어떻게 되냐고요. 가만 좀 더 얘들도 되겠는데? 되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급해서 헤일로타이를 썼더니 아이것들이 또 잘 싸운단 말이야. 그 이거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게 스파르타의 내내 딜레마예요. 아...